26회 오산 시민의 날을 맞아 지난 13일 오산 시민 한마당 축제가 있었는데요. 이번 행사는 경축식과 오산 시민 건강체육대회, 음식문화축제 등이 함께 열렸습니다. 오전 9시 30분에 시작된 시민의 날 경축기념식은 선수단 입장과 시민헌장 낭독,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시민에 대한 표창 등으로 진행됐는데요. 사회복지 분야의 윤재영 씨, 지역개발 분야의 이연방 씨, 효행 선행 분야의 이창심 씨가 오산 시민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식후 공개 행사로는 포천시 지역예술단의 전자현악기 공연과 예술단 오산의 흥겨운 대붕 난타 공연 등이 펼쳐져 시민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오늘 시민 한마당 큰 잔치를 통해서 가을 운동의 식으로 또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가족과 함께하는 체육 행사로 이어집니다. 또 오산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열린 행정 참여 행정을 통해서 오산이 행복하고 더 큰 발전을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념식에 이어 펼쳐진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대회는 KBS 인기 프로그램 출발 드림팀의 MC인 개그맨 이창명 씨의 사회로 진행됐는데요. 시민들이 부담 없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몸건투, 협동 공튀기기, 깃발 뽑기, 장애물 릴레이, 각동별 열띤 응원전 등 주민 화합을 위한 가을 운동회로 진행됐습니다. 그전에는 구경만 했는데요. 이제는 여기 와서 오늘은 선수로까지 뛰었는데요. 그럼으로써 더 많이 오산시민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자리가 더 많이 마련이 돼서 주민들 화합이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경기장 인근 스포츠센터 앞마당에서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오산시지부 주관으로 음식문화축제가 함께 진행됐는데요. 주먹밥 배식과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향토음식, 다문화 음식 시식 등 먹을거리의 즐거움도 함께 선사해 시민의 날 한마당 축제가 한층 풍성했습니다.